정다인의 사인입니다. 이 사인에 또 어떤 내용을 전해드릴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요.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. 기사 함께 보실까요? CNBC 기사였는데요. Selling like hotcakes, 골드바가 한국 편의점과 자판기에서 불티나게 팔린다,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. 그래서 이 주제에 금 투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사실 편의점에서 판다고 하는데요. 저는 편의점을 자주 가긴 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도대체 편의점에서 어떻게 팔고 있나 봤습니다. 그 사진도 함께 보실까요? 이렇게 자판기가 편의점 안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금액대의 골드바를 선택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. 이렇게까지 금을 살 수 있도록 편의성을 좀 높인 이유는 금이 그만큼 인기가 많고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겠죠. 실제로 세계금협회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골드바 또는 골드코인 수요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보다 27% 증가하면서 5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. 2년여 만에 가장 가파른 수요 증가라고 하는데요. 왜 수요가 증가했을까요? 일단 세계금협회는 젊은 투자자들이 자산 다변화와 또 헷지 수단으로 금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. 자산 다변화 또 헷지 수단, 불확실한 시대에 헷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. 또 다른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클 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기 때문에 실물 금 소유가 높아진다.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요새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국내 투자자들이 실물 금,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왕 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김에 금 투자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? 금 투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? 일단 금값 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금값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달러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. 그 둘의 상관관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러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전자산이고요. 금도 역시나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. 사람들이 시기가 좀 불안정하다 할 때, 경제가 좀 불확실하다 할 때 찾는 게 바로 이 안전자산들인데요. 그런데 달러는 이자를 낳을 수 있다. 은행에 예치해두면 달러는 이자를 주는 대신 이 실물 금은 오직 시세 차익만 얻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차트는 지금 달러 인덱스, 달러 가격과 또 금 선물 가격을 비교해놓은 차트인데요. 보시면 파란색 선이 달러고요. 그리고 노란색 선이 금 선물 가격이 되겠습니다. 보시면 보통 반대로 가는 경우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금값이 올라갈 때 달러 가치는 좀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또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는 금값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죠. 보통 이렇게 다 반대로 가는 흐름들을 보이는데 왜 반대로 가는 걸까요? 일단 국제금거래시장에서는 달러로만 거래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달러로 금을 매수하는 것이 좀 다른 기본 통화가 달러가 아닌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. 게다가 달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에 예치할 경우 이자까지 주는데 금은 그런 이자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국제금거래시장에서 달러가 강세일 때 금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달러 강세일 때는 금이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매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요. 달러가 약세일 때는 당연히 금 사기가 더 쉬워지겠죠. 부담도 덜하고요.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달러 약세, 금 가격 상승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. 하지만 이런 상관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. 달러도 강세인데 금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원래 같으면 반대로 가야 하는데 달러 그리고 금값 모두 함께 움직이는 추이 확인이 되시죠. 왜 이런 상관관계, 원래 통상 같은 반대적인 관계가 깨졌냐. 연준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달러 유동성 그리고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달러가 강달러, 달러 가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
가운데 동시에 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부채가 심각하다 보니 결국 미국 경제도 힘들어지면 달러도 휴지 조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한편에 자리 잡고 있고요. 또 최근에 전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오면서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진 만큼 역시 어느 시대에서든 믿을 건 금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 또 금 강세가 동시에 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 달러와 금 이 관계만 가지고 각각의 가격을 예측하기보다는 이렇게 각각의 가격을 움직이는 이유들 그 이유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격 흐름 체크를 하는 게 요새에는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변수까지 체크를 해봤고요. 그럼에도 나는 금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금을 그냥 사시는 겁니다. 금을 골드 바로 사셔도 되고요. 아니면 귀금속, 금부치로 뭐 반지, 목걸이 이런 형식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죠. 하지만 이렇게 실물 금을 가지고 있다 보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.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고요. 또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붙기 마련입니다. 괜히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. 그리고 금 가격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만 사고 싶은데 어떻게 구매할 수 없나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거래하기가 편하지도 않습니다. 들고 다녀야 하니까요.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신탁회사가 되겠습니다. 실물 금을 대신 사고 팔고 그 이익들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. 금 가격이 보시면 하늘색 선인데요. 이 노란색 선도 신탁회사 주가입니다. 보시면 금 가격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. 대표적인 신탁회사 두 가지 여기 적어놨는데요. 이런 방법으로 금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. 아니라면 나는 금강회사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금을 채굴해내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. 다만 금이 단기간에 채굴되는 것이 아니고 또 탐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현장이 생산적인 금 광산 으로 탈바꿈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따릅니다. 다만 생산적인 채굴에만 성공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금 시세를 따라가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. 대표적인 금광 회사들 아래에 적어놨습니다. 또 이어서 금 스트리밍 또 로열티 회사가 있습니다. 좀 낯선 이름일 수가 있는데요. 금 스트리밍 회사란 미래 시점의 고정 가격으로 특정 광산에서 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대신 금광 개발에 투자를 한 회사가 되겠고요. 이 로열티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퍼센트 갖겠다라는 계약을 맺고 금광 개발에 투자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 대줄 테니 나중에 금 채굴하면 그 이익 떼줘라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대표적인 이 스트리밍 또 로열티 회사도 아래에 적어놨고요. 왜 이 회사들의 주가를 제가 한번 살펴봤냐면요. 방금 보셨던 금광회사와 비교를 하면 좋기 때문인데요. 금광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시세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현장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리스크도 안고 갑니다.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스트리밍 또는 로열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했던 부분만 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을 띱니다. 보시면 베리골드가 금광회사의 주가고요. 프랑코 네바다가 이 스트리밍 로열티 회사의 주가입니다. 보시면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을 스트리밍 회사의 주가가 더 잘 따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? 금 시세가 완전히 높을 때는 금강회사가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시세가 좀 안 좋거나 불확실할 때는 스트리밍 또는 로열티 회사가 좀 더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이 모든 회사들을 상대로 엮어놓은 ETF도 있으니까요. 금 투자 똘똘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.